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이순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와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창의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의시대에 디자인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창조를 하고 살고 있는데 창조를 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디자인 사고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그런 시대인데 과연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사회는 창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창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을 주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모든 가치를 혁신하고 종합하는 데 우선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산업을 혁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 가치를 창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나 세계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타임지 표지가 되겠는데 1950년대 초에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로 활약을 했던 레이먼드 로이를 주제로 한 타임지 표지가 되겠습니다. 나온 까닭은 레이먼드 로이가 세계 최초의 디자이너로서 그분이 이제 손을 만지는 모든 디자인 제품은 잘 팔리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시장에 설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분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이분의 손이 좌지우지를 했는데 이분이 디자인한 이제 제품들을 보면 정말 자동차라든지 상단부에 있는 배라든지 오른쪽에 기차 그다음에 왼쪽에 버스 그리고 가전제품 그 유명한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이기까지 정말 손에 그분의 손에 닿지 않는 디자인이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후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백악관을 디자인한다든지 또 그분이 타고 다니는 에어포스 원을 디자인한다든지 해서 국보급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쨌건 나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당신의 탁월한 디자인 재능하고
나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미국을 한번 재건을 시켜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디자인의 탁월한 효율을 혁신의 어떤 가치를 표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른쪽에 삼성 디자인을 표지로 한 비즈니스 위기의 특집인데요. 삼성도 1990년대 말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디자인의 시대다 해서 정말 대규모 투자를 디자인에 쏟기 시작했고요. 현재 삼성이 세계 디자인을 선두에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이건희 회장의 어떻게 보면 선견지병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모든 사물의 가치를 혁신하는 그런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혁신을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자인은 다름 아닌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50년 이상 성공한 모든 기업들은 기술과 더불어서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고 특히 기업을 성공적으로 현대에 이끌어간 경영인들은 기술보다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애플을 기사회생시킨 스티브 잡스의 아이맥 디자인입니다. 이 아이맥 디자인을 할 때 엔지니어들이 38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아이맥은 개발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왜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파랄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왜 속이 투과돼서 안을 보일 필요가 뭐 있을까? 손잡이를 예를 들면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손잡이를 집어넣었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쨌건 지금 얘기한 서너 가지의 이유가 다 인간적인 문제인데 이런 인간의 감성은 보이지 않고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혁신에서는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38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한 엔지니어들을 잠재우고 개발을 해서 애플을 기사 회생시킨 그런 장본이 됐습니다. 또 다른 국내 예로 피터 슈라이어를 기아에서 사장으로 영입한 디자인 사장으로 영입한 이후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아의 힘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특색 없는 기아 자동차의 외형의 모습이 타이거 형태를 한다라든지 튼튼한 외모의 어떤 이미지를 독창적으로 갖추게 된다든지 해서 현재 현대보다 잘 팔리는 기아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디자인은 기술보다도 문제 해결하는 중심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의 중심이 디자인에 있어서는 사물이나 기술의 영혼 또는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디자인이 한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스토리 또는 통합적인 감동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또는 무미건조한 사물을 인간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엔지니어가 디자인한 로봇이고 오른쪽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로봇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훨씬 더 감동을 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을 알 수 있고 뽀로로도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온 경영자가 좀 더 한국인의 감성에 어울리는 그런 캐릭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별에서 온 그대의 PD도
미술대학 디자인학과 출신입니다. 그 사람은 장대우 감독은 좀 더 색이라든지 스타일을 감각적으로 또 그 의미 있게 처리를 해서 굉장히 감미로운 그리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스토리나 이미지, 캐릭터를 전개함으로써 굉장히 그 국내, 국외에서 인기를 끄는 그러한 드라마를 창조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정리해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물미고환자한 사물, 기술, 그런 곳에 영혼이나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의 중요성은 디자인이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힘 중에 하나가 부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 그림들을 보시면 음식과 관련된 이미지들인데요. 상단부에 있는 그 노란색이 스파게티 디자인입니다. 단순한 스파게티 디자인이지만 디자이너는 좀 더 점심에 빨리 스파게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그런 구조를 튼튼하게 그 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원형의 가운데 태극과 같은 구조체를 만들어서 든든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크로 찍어서 먹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톱니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게 했고, 그리고 색깔을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해서 좀 더 만나게 보이게 하는 등 굉장히 기능적, 그다음에 생산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밑에 예를 들면 음식을 자르는 도구라든지 음식을 담는 그릇, 하물며 또 디자인, 음식에 대한 디자인, 또 오른쪽에 작은 주방에 놓을 수 있는 다용도 키친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또 유통을 위한,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이라든지 중간에 있는 것을 보시면 도시농업에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건축 디자인이라든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순한 음식 디자인에서 농사를, 음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사를 짓는 건축 디자인이기까지 디자인이 소용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한 대상의 통합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면 제품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이나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디자인은 디자인의 어떤 창조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은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한다든지 행정의 서비스를 이게 시민 위주로 한다든지 또 창의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의 그 창조적인 과정을 활용해서 전개할 것인가와 같이 굉장히 그 비물질적인 그런 범위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기능이 확대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비즈니스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기능은 디자인이야말로 신생활 양식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모쓰는 천조각을 엮어서 만든 그 의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들이 앞으로 자원 고갈의 시대, 자원을 좀 아껴서 이렇게 개선해서 계속 쓰자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디자인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 사용자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어떤 그 삶의 길, 문화를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나 생활자는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제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2005년도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서양의 정신, 서양의 문명보다는 아시아의 정신, 아시아의 자연을 중시하는, 정신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들이 이렇게 더 중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아시아 디자인 특별전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고, 서구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그러한 전시가 됩니다. 또 다른 디자인의 역할은, 디자인을 우리가 이제 단품 디자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디자인의 규모가 커져서 도시를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사회를 개혁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점, 역할이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보시면 디자인 베를린, 시티 오브 디자인 런던, 나오시마라든지와 같이, 가나자와라든지와 같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베를린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을 했던 분이 5%의 예술가 인구를 10%로 늘리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 배려 정책을 제안을 했고, 10%로 늘어서 예술가들이 벌어들이는 창의 산업의 GDP가 베를린 경제 생산의 20%를 차지했을 정도로 부가가치 높은 예술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베를린시는 문화산업 관련해서 하나의 매출이 약 20조에 달할 정도로 예술이 주는 GDP의 효과가 막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나 사회를 혁신시키는 디자인 사례는 헬싱키라든지, 헬싱키에 많은 디자인 브랜드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건물들, 또 거리들, 그리고 런던의 디자인과 예술을 활용한 1년 내내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이벤트들, 그리고 밀란의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계적인 디자인 페어를 통해서 이렇게 관광 수입을 올리는 예와 같이 도시마다 디자인을 활용해서 부강한 도시를 만드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을 뛰어넘는 디자인의 기능이 사회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커뮤니티 디자인의 개념으로, 선진국의 많은 도시들이 사회를 창의적으로 개혁하거나 혁신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디자인 대학의 교수의 지도 아래 샌프란시스코의 조금 저소득층이 사는 중학교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디자인한 벤치입니다. 보시면 쪼가리된 뒷판이 있는데요. 뒷판은 팀워크로 학생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인 의자의 벤치의 뒷판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의자 전체를 학생들이 같이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명기구죠. 조명기구 같은 경우에는 못 쓰는 폐자재들을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어보고, 이 조명을 이렇게 시내 상점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불우한 아동들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후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는 중학교 학생들이 의자를 만든다라든지 조명을 만든다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짧은 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적극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은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도구로 최근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로 예술이란 디자인이란 어떻게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는 인성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는가의 좋은 예가 필리핀의 세부 교도소에서 교화 프로그램으로 전개되고 있는 댄스 프로그램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댄스 프로그램은 2006년도 이후에 감방장으로 온 분이 왜 죄수들이 감방을 나간 다음에 재범률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새롭게 교화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고 혹시 예술을 통해서 교화를 시키면 갱생에 재범률을 줄이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매일 4시간씩 댄스 연습을 했고요. 한 달에 토요일 날 2시간씩 활약을 해서 가족들을 불러서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나 댄스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감방에서 나온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보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춤을 출 때 스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 겸손을 배우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능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계획을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댄스이지만 이 인내하는 것, 댄스를 잘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댄스를 하고 났을 때 어떤 희열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인내하고 꿈과 계획을 밀고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단순한 예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적극성 그리고 인성 그런 것들을 키우는 효율적인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디자인은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바꾸는 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빌리면 스티브 잡스는 리드 대학 다닌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거기 철학과를 다니다가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자퇴를 하면서 디자인 과목을 두 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리그라프라고 서체 교육 디자인 과목을 두 개 들었는데요. 이 두 과목 들은 것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을 스탠퍼드 대학의 2005년도에 졸업식 축사 때 수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사실 이때만 해도 내가 콜리그라프 두 개 들은 것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우리가 맥켄두시를 디자인할 때 내가 배운 콜리그라프 두 과목은 고스란히 빛을 발했습니다. 아마 리드 대학은 서체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잘 시키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작지만 슬로우다운이라는 표지 간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글자의 크기는 글자 사이에 있는 이런 가로 그음은 그다음에 라운드된 형태는 또 노란색 위에 쓰여진 까만색은 각각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조화나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면서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마 스티브 잡스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귀중한 또는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어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세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어랩이라든지 MIT 미디어랩이라든지 스탠포드의 D스쿨이라든지 하버드의 이노베이션 스쿨이라든지 도쿄 유니버시티 그런 데서 각각 디자인을 중심으로 실제 체험 교육을 하는 문제 해결을 해보는 그런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전 세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의 사회의 디자인은 어떻게 중시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창의 사회라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창의 사회의 키워드는 조화를 중시하고 균형을 중시하고 통합적 가치와 의미를 보다 중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창의 사회는 예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미래학자, 사회학자들이 그림의 예술가의 얼굴을 보시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1세기는 기술의 시대라기보다는 예술의 시대라고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된 전문 영역도 예술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예술의 분야로 UNDP, 그러니까 UN에서 생각하는 창조 경제의 전문 분야는 예를 들면 디자인이나 패션, 또 게임, 광고, 미술, 음악, 영화, 공연 이와 같이 정말 99%가 예술이나 디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술보다는 예술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면 예술 시대 또는 창조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섯 가지의 키워드를 다니엘 핑크,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능만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디자인을 생각해보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논증, 논고, 따지기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세 번째, 우리가 부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감성에 대해서도 좀 더 가치를 발굴해보자.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놀이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양을 지금까지 많이 생각하는데 양보다는 적지만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창의시대 또는 감성시대와 더불어서 중시되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낼 때 또는 창조할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디자인이 혹시 기능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빌으면 이분은 자서전을 쓴 이삭슨의 말을 빌리면 디자인 센스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의 창조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임지를 빌으면 그는 단순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미래를 창조해내는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트와 기술을 결합시키는데 마스터의 길을 원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술은 이렇게 그 큰 그림을,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로, 그리고 기술이나 엔지니어링은 그것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또는 디테일의 역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술 쪽을 시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쪽을 시를 완성시키는, 아름다운 시를 완성시키는 프로세서 또는 기술로 생각을 해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는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메스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디자인 또는 예술의 힘이 얼만큼 좋은 사물 또는 물건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미국의 혁신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타임즈에서 특집으로 조명한 특집호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보면 또다시 애플의 예를 들어서 애플은 미국 내 그 R&D 투자가 81위이고 그리고 유사 컴퓨터나 경쟁 기업의 2분의 1 정도의 R&D 투자를 하면서 R&D 투자가 기술 투자는 0%고 그리고 100%가 디자인과 마케팅 투자를 한다고 기술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제 통계를 보고 혹시 21세기의 그 미국이 그러니까 혁신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이 아까 애플 사례와 같이 예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혁신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특히 미래 시대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마이델하고 MIT 미디어 랩의 부수장을 하고 세계적인 미술 디자인 대학의 총장을 했던 로드아일랜드의 총장을 했던 존 마에다 교수는 예술 디자인에서 국가 경쟁력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리더십의 핵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술가적 창조성을 키워야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초 과목으로 예술을 꼭 배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육대국인 핀란드의 알토 대학은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대학을 세계 최초로 2011년도에 만든 바 있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래쪽이 이제 예술대학이고요. 왼쪽이 경영대학이고 오른쪽이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대학교, 공과대학교가 합쳐서 일명 혁신대학이라는 알토대학교를 국회 승인하에 만들어서 세계적인 융합대학, 융합혁신대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창조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래 디자인 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창조성이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어떤 사물을 잘 관찰을 하고 상상을 해서 사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단계. 두 번째는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디어를 산출해 나가는 두 번째 단계, 크리에이티비티죠. 세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현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크리에이티비티를 현실화시키는 뭐 기술을 해결한다든지 경제성을 해결한다든지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첨부해서 이노베이션을 사회화시키는 그러한 세 번째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창조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네이션, 크리에이티비티, 이노베이션 요 세 단계에 골고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창조를 할 때 원리 또는 태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보다도 융합인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창조의 근간이 되는 키워드로서 모든 아이디어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만든다고 얘기하듯이 창조는 융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밖에 잊기 쉬운 것이 창조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혼자 하기보다는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든지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태도, 그런 기술도 마찬가지로 융합과 더불어서 중시해야 될 그런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또는 창조는 운의적 사고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운의적 사고는 다름 아닌 좌뇌적 사고에 비해서 좀 더 부분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기보다는 미래를 상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융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나 논증보다는 그리기에 의해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창조에 좀 더 가까운 사고가 운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문헌에 의하면 운에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새로운 형태를 그리는 상상력이 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운에가 창조에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적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운에를 잘 활용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다학제로 창조 인재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여러 교수님들 뭐 인문, 공학, 사회 등등 미술 등등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리된 미래 창조 교육의 키워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체를 보는 해안이나 미래의 상상력,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동시에 키워야 된다. 서로 다른 요소들을 엮는 그러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소통은 다름 아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한 심미적인 구사력, 표현력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미래의 창조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이 그런 경험, 기술을 습득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가 전공을 하니까 디자인에 대입을 해서 풀어본 것이 창조를 할 때 디자인 사고를 응용하자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적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일 텐데요. 그때 전체적인 가치를 생각해보자. 또 어떻게 창조적인 내용을 이끌어낼 것인가 같은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좀 더 관찰을 잘하면 어떨까? 관찰,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상상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술과 기능과
감성을 결합시킬까와 같은 융합적인 사고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 네 가지를 프로세스에서 경험하거나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창조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함으로써 좀 더 전체적인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 창조할 때 디자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잘 주목을 하시면 굉장히 어떤 문제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요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치를 전체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디자인 사고로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요구를 왼쪽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인간의 요구를 끌어내서 그들의 요구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미학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생각하고 기술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그러한 다학문적인 그러한 경험, 훈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디자인은 관찰과 상상과 융합과 종합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지만 아름다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네 가지의 관찰서부터 시각화에 이르는 요소들은 창조할 때 순환적이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꼭 생각해야 되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이 세일보트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일보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파도를 즐기면서 타는 서핑보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파도보다는 바람을 즐기는 요트, 요 두 개의 장점들을 파도 타기와 바람 타기, 이 장점들을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상황에 따라서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를 관찰하고 또 융합하고 또 시각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오른쪽에 있는 세일보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라는 것은 관찰에서부터 시각화에 이르는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이 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은 흥미롭게도 세계의 역사에서 세계적인 역사에서 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공학에서 유명했던 아인슈타인, 뉴턴, 피카소, 울프, 스트라빈스키 이런 사람들이 창조를 할 때 보여준 13가지의 공통어가 있대요. 패턴이. 거기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유심히 바라본 그러한 중요한 패턴들은 바로 이 사람들도 관찰을 잘했고 항상 상상을 하고 그리고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형상화를 강조했다라는 창조의 프로세스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 디자인 사고는 이런 문학이나 과학이나 기술 이런 모든 세계적인 혁신가 발명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잘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의시대의 디자인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창조를 할 때 디자인 사고를 이용하면 어떻게 창조가 혁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예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1부를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